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학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송필원 선생님 정례입니다. 우리 송필원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필원 송. 정례 토의하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신 의사 선생님을 위한 제가 만든 초음파 USB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음파 스캔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별 질환 초음파 해설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질환 해설입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정례집입니다. 정례를 통한 초음파 공부가 굉장히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이세 가지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음파 송필원 선생님 정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세 환자로 당뇨병 환자로서 금진 초음파를 시행했습니다. 금식 상태에도 비어 클랩스더 지비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클랩스 지비가 아니고 이 폴디더 지비입니다. 그리고 지비 월 디퓨스틱 시크닝 아닙니다. 지비 월에 푼두스 월만 시크닝이 되었습니다. 추정 진단은 지비 스톤 위더 콜레시타이티스 아닌데요. 스톤보다는 바일 슬러지 같고 콜레시타이티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디퓨스 아데노마이오마토스인데 디퓨스는 아니고 푼두스에 있는 담낭 저부 성근 종증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담낭이 요건 푼두스 부분이고 요거는 체부입니다. 그렇게 폴디드 지비가 굴곡돼 가지고 지금 푼두스가 여기에 보이고 바디가 보입니다. 지비 푼두스 월 시크닝이 보이네요. 그러고 저부 안에는 이렇게 고에코가 있는데 스톤보다는 마일 슬러지 같습니다. 섀도우가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례는 담낭 저부 성근 종증 저부입니다. 푼두스 담낭의 저부의 바일 슬러지 그 다음에 폴디드 지비 굴곡 담낭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송필호 선생 열심히 답을 쓰는데 답이 요거 하나 맞았습니다.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요것도 50%만 맞았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 지비에 푼두스고 월 시크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비의 바디입니다. 요것만 봤고 밑에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에코인데 섀도우가 없지요. 그래서 아마 바일 슬러지 같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요것도 요 폴드드 지비 요렇게 돼 있지요. 지비 안에 바일 슬러지가 있습니다. 콜레시타이티스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선생님과 좋은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 흥미로운 초음파 정례 지리 토이 이성현 선생님과 같이 만든 초음파 정례집입니다. 이 정례집 많은 선생님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례집은 정례집의 전 정례를 제하고 이성현 선생님과 토론을 지리 토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